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모의고사 수결원 모의고사반 또 잘 오셨습니다. 일단 공지부터 할게요. 공지할 게 상당히 좀 있으니까 여기 일단 제가 될 수 있는 한 다 적어 놓긴 했는데 일단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로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또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첫 번째는 이거 시험 시작은 동일합니다.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때 문제 1-1 문제 배부되고 전공과 패키지로 듣는 분들은 이미 시험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이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가지고 오셔야 돼요. 토요일에 이제 자기가 이제 시험 본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때는 공통 이제 전부 다 패키지 수교만 듣는 분들 전공 수교 패키지 수교만 듣는 분 전부 다 이제 동일하게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씩 보니까 총 16회 모의고사를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이제 시작하는 걸로. 근데 혹시 패키지로 들었는데 뭐 좀 일찍 오고 싶다 그러면 전에 오셔서 조용히 자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시 전에 오셔야 되고 9시부터 9시 50분까지는 될 수 있으면 입실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냥 아마 문제가 배부가 될 거예요. 한 8시 55분쯤에. 그 배부가 되면 그냥 9시부터 9시 50분까지 조용히 이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나중에 있다가 이제 답안지 이제 1-1 모의고사 답안지 아마 전공하고 패키지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수험 번호가 다 배부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괜찮고 이제 인강이나 전공을 인강이나 직인강으로 수강하시고 수교를 직강 뭐 수교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메일로 보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아서 이제 수험 번호를 그 메일로 이제 배부를 하면 되는데 직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름과 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남겨 주시면 제가 이제 메일로 수험 번호를 발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발부를 못 받았다. 수험 번호가 나는 뭔지 모르는데 성적이 나와 버렸다. 그러면 이제 메일 주소가 약간 막 한 글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블로그에 이제 남겨 주시면 아 저 못 받았어요. 그럼 이제 메일 주소 다시 보내 드리면 되겠죠. 이렇게 공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2 하고 1-1 답안 제출은 아마 정현민 교수도 비슷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업을 이제 마치면 대략 1시나 1시 초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 마치고 20분간 이제 받도록 20분까지는 아 10분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겠죠. 10분이면. 그래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이제 공지 및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채점을 일단 1-1은 전부 채점을 했어요. 월요일에 이제 다 채점을 마무리했고 이제 우수 답안도 이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채점 분석 이제 첨삭 분석 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1-2 모의고사를 봤으니까 전부 합쳐서 다음 시간에는 첨삭 분석 시간으로 이제 틀리기 쉬운 것들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틀렸다든가 아니면 좀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분석하는 시간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1주 차니까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했죠. 그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페이지, 강의 자료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강의 일정인데, 네, 여기 보시면 1-1에서 8-2까지 총 16번을 보게 될 거고, 패키지 보시는 분들은 이미, 패키지 수강생들은 이미 이제 시험을 토요일에 봤을 거고, 그 다음에 수교만 수강하시는 분들은 수요일에 두 번을 다 보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시간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질문 시간. 아, 이제 좀 질문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시간. 아. 수업이 대략 1시 정도에 마치면, 아, 잘 들리네요. 1시 정도에 마치면 질문 시간은 이제 받을 건데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받을 거예요. 이때 마치면 한 30분 정도 받을 건데 좀 급하게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좀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때 받고 그럼 이제 대략 2시 반 정도까지 이건 약간 유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점심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리고 이제 4시까지 이제 추가로 좀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제 전공은 아마 그 교수님들께서 맨 뒤에서 질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교육은 과목 특성상
앞에서 받을 거예요, 제가. 앞에서 받을 거고, 혹시 이제 토론식으로 좀 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 많이 계시면 서로 이제 토의도 하고 또 다른 질문이 또 파생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약간 좀 그냥 좀 전체에게 다 들리는 그런 대상으로 이제 질문을 받을 거고, 혹시 좀 약간 좀 말,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하면 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자습이 필요하시다면 이제 좀 뒤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공하고 반대예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전공 이제 질문을 받으러 이제 교수님들이 오실 거예요. 오시면 아마 교수님도 맨 뒤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을 저기서 조용히 1대1로 하는데, 수학교육론은 이제 아주 대놓고 이제 다 들리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듣다 보면은, 이상하다. 난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파생되는 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서, 작년에도 이제 그랬더니만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하면 또 이제 여기서 또 질문하고, 또 나는 또 이런 것도 있었어? 그럼 또 여기서 질문하고. 그래서 아무거나 질문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렇게 질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8-2 강의의 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돼 있어요. 이게 원래대로라면 11월 21일 수요일에 강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이때 수업을 하기가 난감하죠. 왜냐하면 곧 임용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로 옮겼어요. 월요일 날 이제 9시부터 하는 걸로. 월요일이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겠죠. 그래서 마지막 주는, 제가 이거는 뭐 6주, 7주 때부터 계속 공지를 해서 이제 인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주차 강의만 시간이 변경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첨삭된 내용 중 선별하여 우수답안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매주 블로그에 포스팅을 할 건데, 뒤에 블로그 주소가 있어요. 어쨌든 블로그 주소는 뒤에 있으니까. 근데 뭐 주소 안 외우셔도 되고, 아무 검색 플랫폼에서 이경호 수학 교육론 치면 다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검색하시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첨사. 중요하죠, 첨사. 매주 월요일, 그러니까 1-1, 1-2 수교론 모의고사는 10월 8일, 월요일이 아마 이제 좀 밤 늦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 넘어가기 직전, 네,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블로그에 점수와 석차가 올라올 거예요. 그럼 이제 딱 점수와 석차 이렇게 올라오겠죠? 대략 보시면, 이제 둘러보시면 여기 있는 인원수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강생 분들이 한 20% 좀 직강 인원에 대략 20% 정도는 내시는 것 같아요. 추가해서 석차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딱 대략 둘러보시면 그래도 신빙성 있는 자료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략 이제 이 석차가 나올 거예요. 그럼 쭉 나오면 일단 1차 목표는 수교론을 기준으로 어쨌든 한 자릿수 등수에 드는 거를 1차 목표로 해야 되겠죠. 어쨌든 합격 가능성과 경쟁률을 봤을 때 한 자릿수 등수를 목표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그렇게 올라오고 우수 답안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게 이제 두 개씩 올라오겠죠. 전공을 패키지로 수강하시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전공 직강, 뭐 수교 인강, 아니 뭐 전공 직영상 다 포함해서, 어쨌든 전공 인강 다 포함해서, 전공 인강은 안 올라오겠네요. 왜냐하면 전공은 인강을 첨삭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공 직강, 수교 인강을 포함하여 전공 수교 점수 전체, 그러니까 80점 만점이 또 추가로 나와요. 그럼 이제 세 개가 포스팅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공 수교, 그다음에 수교만, 그리고 우수답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80점 만점으로 쭉 알아볼 수 있으니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 1-2 수교론 모의고사는 수교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1-1회부터, 이건 이제 강의 계획서에도 적어놨는데 7-2회까지 이제 14회에 걸쳐서 첨삭과 우수답안, 석차 이게 나오고, 8-1, 8-2 모의고사는 첨삭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강 형태에 따른 첨삭 방법인데, 사실 수학적으로 따지자면 네 가지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세 가지만 이제 썼네요. 첫 번째, 전공 직강, 수교 직강, 이게 첫 번째죠.
답안지에 아마 그 토요일에 이제 시험을 보실 거예요. 자기가 전공 직강, 수교 직강이다. 그럼 이제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되겠죠. 전공 답안지에 아마 공지가 됐을 거예요. 토요일에. 전공 플러스 수교라고 적어주시면 분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수교 부분은 분리해서 제가 또 따로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요. 뭐 1-2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제 오늘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2주차하고 7주차까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전공 직강, 수교 인강은 이제 뭐 인강은 뭐 집에서 들으시겠죠. 전공 답안지에 전공 수교 그리고 인강 아이디를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정현민 교수 측에 인강 아이디를 다 보냈어요. 그럼 이제 그쪽에서 분류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적어주셔야 분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수교 인강은 여기 계신 분들은 중요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밑줄까지 쳐놓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데 1-1의 첨삭 내용은 토요일에 전공 시간에 받을 수 있고 1-2 수교로 모의고사의 경우 이제 인강의 경우에는 목요일에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목요일에 업로드가 되는데 목요일에 방문과 임용고시 온라인에 업로드가 되는데 10월 4일이겠죠 이번 주는 B4로 되어 있는 답안지를 개인적으로 출력하여 B4로 출력하시면 돼요. 문제를 푼 후 혹시 여기서도 이제 가끔 이제 인강으로 이제 전환을 한 주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전환을 가끔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자유롭게. 그러면 답안지를 개인적으로 출력하여 B4 답안지 출력하시면 돼요. 문제를 푼 후 목요일에 이제 나오면 이제 문제를 풀겠죠? 문제를 풀겠죠? 그러면 그리고 토요일 전공 시간에 전공은 이제 직강으로 들으실 테니까 전공 시간 11월 6일 10월 6일이에요. 이번 주는. 그러니까 이제 10월 4일에 업로드가 되고 10월 6일에 반드시 지참해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반드시 갖고 와야 돼요. 혹시 인강으로 근데 뭐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전환 안 하겠죠. 이미 들었으니까. 어쨌든 다음 주부터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갖고 오면 돼요. 토요일에 무조건 갖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출 시간을 정현민 교수가 얘기를 해줬는데 답안지 채점하는 것을 돌려주는 시간이 두 차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 30분부터 1시 25분까지 딱 정해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마치고 20분간 이 두 때에 이제 돌려주는데 이때 돌려줄 때 바로 1-2 수교로 모의고사를 바로 안겨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시간 외에는 답안지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라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첫 강의를 하면 뭐 10월 4일 올리자마자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당연히 아, 난 이번 주에 조금 바쁘면 이제 넘을 수도 있죠. 뭐 그런 경우 이해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제출이 어렵다면 뭐 메일로 보내실 수는 있는데 가급적 토요일 전공 시간에 제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한꺼번에 정현민 교수한테 받아서 월요일에 일과, 저는 월요일에 아예 첨삭 시간으로 고정을 해놓고 오전부터, 이번 주도 오전 9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했어요. 저희가 아예 첨삭 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인강도 첨삭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예, 이제 좀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서 한 20%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요일에 일괄적으로 할 때 다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혹시 수교를 인강으로 여기서 혹시 전환하거나 한 주가나 한 주나 두 주 전환하거나 그리고 인강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공 시간에 지참을 해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뭐 이제 인강 그냥 인강이에요. 이제 그냥 이제 순수 인강.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이제 월요일까지 이제 아마 카메라 넘어서 보고 계시겠죠. 그러면 월요일까지 제출을, 그러니까 월요일에 제출을 해야 제가 월요일에 거의 일괄적으로 다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 끝내서,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블로그에도 전부 다 올릴 계획이 아마 뭐 밤 11시 반이나 12시 사이에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늦어지면 뭐 새벽 2시가 될 수도 있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화요일 날. 근데 될 수 있으면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 끝낼 예정이므로, 인강으로 수강하신 분들은 그 주차에, 만약에 이제 인강으로 수강하실 때 뭐 3주차부터 수강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뒤늦게 수강 신청을 해서.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주부터 이 원리와 규칙을 그대로 따르시고, 혹시 이제 1주하고 2주를 이제 제가 뭐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전주 거를 뭐 못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 만약에. 그런 경우는 제가 일단 첨삭은 해드리는데 좀 기한은 조금 정해지진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시간에 여유가 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어쩌면 정말 저희가 11월 마지막
이 11월 19일 마지막이죠. 월요일. 요때 이제 마지막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강의를 하게 되는데, 뭐 이때 첨삭을, 밀린 거 첨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왜냐하면 8주차는 안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뒤늦게 내시면 조금 시간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걸 양해 바랍니다. 여기 제출할 메일 주소가 적혀 있죠. 혹시 인강으로 이제 들으시는 때가 있다면 요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될 수 있는 한 이제 토요일에 갖고 오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질문이 많을 수 있어요. 뭐 지금 이렇게 설명했지만 많을 수 있는데 모든 질문은 이경호 수학교육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하여튼 댓글. 뭐 솔직히 질문 게시판을 제가 따로 만들어 놨는데 아무 데나 올려도 돼요. 뭐 갑자기 여기 뭐 포스팅이 프로이덴탈 이론 설명하고 있는데 모의고사는 어떻게 되나요? 뭐 그래 답변 다 해드립니다. 상관없어요. 왜냐 알람이 떠요 무조건. 저한테 알람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다 뜨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어차피 다 비밀 댓글로 하시기 때문에 뭐 그냥 보면 다 비밀 댓글입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하셔도. 근데 될 수 있으면 뭐 질문 게시판에 하시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인강 수교 직강 이제 이러신 분 이제 우리 네 가지 경우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따로 적어놓진 않았는데 개별적으로 오시면 제가 설명은 일단 해드렸거든요. 추가로 계시다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2페이지. 네, 그럼 공지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여기서 일단 한 타임 끊을게요. 1분 뒤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